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엔 양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쿠팡입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해 요란스럽지만 사실 네이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버의 벤치마크 모델은 쇼피파이라 하는데요. 쿠팡은 한국에 아마존을 표방하고 있죠. 두 회사는 과연 어떤 전략적 차이가 있을까요? 블루타 아이팅 신소, 이번 시간엔 네이버와 쿠팡이 이커머스에서 서로 어떻게 전략을 다르게 취하고 있는지, 두 회사가 갈 길은 어디고 과연 어디가 최후의 승자로 남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팅 신소. 한국의 이커머스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최근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며 일약 스타덤에 떠올랐고요. 시가총액 100조 원까지 치고 올라가다 보니 이 회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죠. 그런데 쿠팡에 대해선 적지 않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10년간 흑자 한 번도 낸 적 없다, 소프트뱅크가 쏟아부은 돈으로 만들어진 빌런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 왜 나올까요? 쿠팡의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을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배송과 쿠팡맨입니다. 소비자가 밤늦게 상품을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이면 쿠팡맨이 내 집 앞에 상품을 배달해주는 겁니다. 워낙 획기적이다 보니 이를 따라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이마트, 마켓컬리가 대표적이죠. 이런 물류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업체가 자체 물류센터를 짓고 물건을 매입하며 택배기사도 자체적으로 둬야 하는 겁니다. 이를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출고하는 행위를 뜻하죠. 다만 보관에 치중된 기존 물류 창구와 달리 풀필먼트는 상품 분류와 출고에 집중합니다. 쿠팡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필먼트를 구축해 대형화에 성공한 첫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매출 중 90% 이상의 상품을 직접 매입해 보관하고요.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여느 업체보다도 가장 빨리 보내줍니다. 이를 통해 20조 원대 매출을 일으키죠.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땅덩어리가 좁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도는 높습니다. 쿠팡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 직매입 방식에서 성과를 냅니다. 한국 인구의 70%가 쿠팡 물류 창구와 10km 거리 안에 살도록 하면서 물류에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런 전략에서 가장 선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1999년 세계 최초로 풀필먼트를 도입했고요. 2006년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을 선보였죠. 아마존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예측해 사전에 상품을 매입하고요. 자동화된 물류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함으로써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따릅니다. 뭘까요? 물류 창고를 많이 짓고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아마존은 일찌감치 시장을 점령하고 40%에 달하는 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를 풀었지만 그렇지 못한 쿠팡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쿠팡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투자금 유치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두 번에 걸쳐 무려 3조 원을 투자받았죠. 덕분에 쿠팡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의 빌런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이름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적자 경영을 유지해왔죠. 다른 업체들이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에서 최근 몇 년 새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쿠팡 진영, 그리고 반쿠팡 진영입니다. 그리고 반쿠팡 진영이 선봉에 선 곳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이커머스에서 플랫폼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에게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머천트 솔루션만 주는 것이죠.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의 역할은 SME,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판매자가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분석 툴 등 모든 서비스 단계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방식은 캐나다 이커머스 업체 쇼피파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쇼피파이가 뭐하는 회사인지 먼저 이야기합시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판매자가 이커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솔루션이 무엇이냐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커머스 업체에 들어가면 쇼핑몰 사이트가 먼저 나오죠. 근데
쇼피파이는 이런 쇼핑몰을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자에게 쇼피파이 플랫폼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주죠. 입점 판매자에게 채권을 선매입하거나 판매자들의 물류를 보관하고 대신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풀필먼트를 갖고 있긴 하나 이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판매자의 상품 출구를 도와주는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이지 어드바이저라는 데이터 분석 툴을 주고요. 결제 서비스로는 네이버 페이를, 입점 판매자에게는 초기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SME 대출도 해줍니다. 최근엔 CJ대한통운 이마트와 손잡았는데요. 이를 통해 간접적인 풀필먼트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정리해봅시다. 쿠팡은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죠. 상품을 직매입하고 보관하며 고객에게 직접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정반대입니다. 쇼핑몰도 운영하지 않고요. 상품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지도 않죠. 같은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는 네이버와 쿠팡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전략은 묘하게 미국과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도 맞물립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물류 배달에 수일이 걸립니다. 아마존은 그걸 줄여서 획기적인 업체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땅덩어리가 좁은 덕분에 모든 물류회사가 하루 내 배송이 가능합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과 함께 싱가포르를 제2의 진출지로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죠. 여러모로 한국, 특히 수도권과 환경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진출지는 일본입니다. 아직 이커머스가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일본 시장에 야후 재팬과 맞물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쿠팡과 네이버는 같은 이커머스를 하긴 하지만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쿠팡은 판매부터 물류까지 모든 걸 끌어안으려 하고 있고요. 반면 네이버는 철저하게 판매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블루타 IT통신소 이번 시간도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내용을 주제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T통신소 다음 이 시간에